당신의 포켓몬은 뭘까요? 아니 왜 또 한주씨였어? 미안 미안, 지난주는 방송 준비로 또 휴재를 했지 뭐야. 하지만 덕분에 성공적으로 첫 방송을 마쳤다. 나 땜방을 켰었어? 언제? 자세한 내용과 앞으로의 방송 일정에 대해 궁금한 친구들은 영상 3분의 방송 설명 코너를 마련해놨으니 끝나고 봐보렴. 아무튼 오늘도 다른 포켓몬과 합체한 특별한 포켓몬들을 데려왔으니 여러분이라면 누구와 함께 여행을 떠날지 골라보렴. 자 돌려 돌려 돌림파. 오빠 지리스와 식스테이! 매번 멋진 포켓몬만 선보인 것 같아 이번엔 귀요미 포켓몬들을 데려와봤단다. 과연 이중 여러분의 운명의 파트너는 누가 되려나? 여느 때와 같이 시간빠른 결과별로 나눠놨어. 터치해서 포켓몬을 골라보려. 과연 당신의 포켓몬은 뭘까요? 좋아! 괜찮겠어! 왼쪽에 있는 바지리스! 넌 낼 거야! 오! 결정했구나! 과연 결과는? 오! 망치리스구나! 아니 뭔가 좀 허전한데? 당연하지! 이건 변신 전 모습이거든! 가라트 망치리스 오리진 도망치 망치! 아니 손에 뭘 들고 있는 거야? 저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단대기 해머! 이게 망치리스의 본 모습이란다! 귀여운 평상시 모습과는 다르게 이 단대기 해머를 손에 쥔 망치리스는 눈에 불을 켜고 날뛰며 주변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지. 혹시 망치리스와 내기를 할 때면 속임수는 쓰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잘못 걸렸다간 바로 손모가지 날아가보는 거야. 아니 해들마다 이번 손모가지야. 인생은 원래 잔혹한 법이란다 해송이. 손가방나 장비가 바뀌는데. 자자 우리 친구들 기다리니까 빨리 오른쪽 포켓몬도 보러 가볼까?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하네. 오른쪽에 시스템 1도 낼 거야! 오! 결정했구나! 과연 결과는? 오! 로즈테일이구나! 귀여워! 향기로운 로젤리아와 귀여운 시스테일이 합쳐진 우주 최강 귀요미 포켓몬이지! 로즈테일은 꼬리에 6개의 꽃망울을 달고 다니는데 진화를 하게 되면 이 꽃망울들이 피어나며 더욱이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지. 게다가 온몸에서 향기로운 장미향을 내뿜기 때문에 산책 나갈 때 로즈테일을 데리고 가면 이성들에게 슈퍼스타급 인기를 끌 수 있단다. 어, 그건 진짜 개꿀팁이잖아. 그래도 안 생길 사람은 안 생기니 넌 기대하지 마렴. 뭐래 쥐도 썰러면서. 응? 네 얼굴 질퍽이? 네? 네 여친 로즈라. 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 저기 일본어 먹었다. 꿀 좋다. 자 그럼 왼쪽 포켓몬 한번 사람은 1분으로 방송 일정 들을 사람은 3분으로 바뀌어. 어때? 그런 포켓몬들은 맘에 들었니? 이번 주 금요일에도 라이브 방송을 킬 거란다. 아마 매주 금요일에 방송하게 될 거야. 곧 자세한 방송 규칙 등을 담은 영상도 올릴 테니 참고하고 새로 오픈한 서비스센터 서브 채널들을 소개하시. 짜잔! 자비스 센터와 부비스 센터라. 고정 댓글에 서브 채널들 링크도 달아두었으니 빠르게 구독하면 100명 순위권 안에 들 수 있을지도. 아무튼 자비스 센터에 있는 방송 하이라이트 영상을 부리스 센터에는 방송 풀 영상 다시 보기를 올리게 될 거란다. 방송은 유튜브와 함께 트위치에서도 하니 트위치 팔로우도 부탁할게. 그리고 팬카페에 트위치 이름을 적으면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외운단다. 한 번씩 적고 가줘잉. 그럼 오늘도 마무리하지. 당신의 포켓몬은 뭘까요? 다음에 꼬마요 제발. 금요일 라이브에서도 만나요. 아 영상 길이는 남았는데 더 할 말이 없네. 얘들아 서비스센터 형섭이야. 왕. 암튼 우리 서방님들 항상 사랑하고 매번 영상 재밌게 봐줘서 고마워잉. 그래 뭐 사랑해 뽀뽀 딱대.